네. 자, 유시주 전화기 레전드 2부 이어갑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야, 이 시래기국. 어, 전화를 왜 자꾸 끊어? 죽겠구만. 자, 매주 월요일 밤만 방송되는 전화개그 레전드입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못 보니까 나중에 전화해. 뭐야, 이 컨셉은. 아우, 나 죽겠구만. 이 컨셉은 또 뭐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 아우, 이 설국열차. 송강호 뒷다리 같은 놈 아주 그냥, 어? 열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한강다리로.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요? 아, 제주에. 제주에? 대통령이요. 제주에 대통령이세요? 아, 포르투갈이야 축구한대요. 예? 하, 뭔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해? 오늘 한다고? 야! 네. 뭔 얘기야 그게?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시라고요. 아, 몇 팀으로 이게? 예? 아, 오늘 저기 내일 새벽에 그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이 몇 대 몇으로 이기냐고요? 어, 대한민국이 한 2-1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넌 누구냐? 네. 자, 여보세요? 뭐야, 얘는. 아, 나 진짜. 자, 닉네임 제주도에 산다고 그랬는데, 에, 코 몇 대 몇으로 하겠습니다. 얘들 왜 이래, 널. 자, 코 몇 대 몇. 자, 032-323-5549번. 항상 축구 있을 때는, 저 스포츠 있을 때는, 저, 에, 누구야? 가빈사랑님이 보이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에, 웬일로.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무. 오산 여자, 무. 뭐, 임마? 아까 오산여자 무무무. 아, 오산여자한테 관심 있다고요? 무무무. 아, 근데 소새끼는 싫대요. 무? 개가 좋대요, 소보다. 어, 개로 변했어요? 아, 고양이가 좋다는데? 아, 근데 거위가 좋대요. 아, 돼지가 좋대네? 갑자기 병아리가 좋대요. 어, 갑자기 물개가 좋대요. 갑자기 상어가 좋대요. 갑자기 개구리가 좋대요. 갑자기 장어가 좋대요. 장어가 좋대는데요? 장어요.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모두 다 사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방송 도중에 그 사발을 던지는데 그 무슨 짓입니까, 그게? 뭐야?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야. 아, 똥을 채 먹나? 방송이 그래도 돼요? 어? 똥을 쳐먹고 뭐 저 뭐 정액 비빔밥? 어? 방송을 보는데요. 어? 뭘 달달달 허그 한 다음에 뭐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이벤트 당첨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전화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이벤트인데요? 네, 그 뭐 반값 이벤트 뭐 공짜로 와도 된다는 뭐 문자 왔던데 뭐 진짜입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여보세요. 아, 신청도 안 하셨는데 반값 행정부 한다고 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죠? 네, 좀 당황했습니다. 아, 가벼운 문자인가요? 가벼운 신상 정보 확인 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본인의 파이어 에그가 두 개가 맞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하나밖에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본인의 주둥이가 아, 소주둥입니까? 말주둥입니까? 어, 저 물고기 주둥이에요. 아, 물고기 열대어 주둥이 말씀이십니까? 네. 아, 개인정보 정말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에 사자TV가 15주년을 맞이해서 부천 원미부 맛집 빅치킨에서 반값 팬 정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짜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공짜는 개새끼고요. 아, 그럼 문자 이벤트인 건 뭐예요, 그러면? 아, 성인은 10,000원, 아, 청소년은 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 공짜로 가도 된다면서요? 왜 아, 이거 자꾸 말을 바꿔 주시는데요? 그건 사기친 거고요. 공짜로 오시면 빅치킨 사장님께서 배달통으로 대가를 까드립니다. 아, 그러면 저 원비디 들고 갈게요, 원비디. 아, 원비디 말씀이십니까? 네, 원비디. 아, 지금 원비디에서 다른 걸로 바꿔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는 끝입니다, 코비디. 어떻게 알았지? 꺼져.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선 아니라 20세 이하 아, 그거예요. 네. 저희 조별 예선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 지금 저 쿠바하고 저 하고 있고요. 저 누구야? 쿠바랑 나이지리아랑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왜 끊어? 뭘 끊어? 왜 끊었냐고. 아, 용철이야?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끝내 좀 제안을 했구만. 나 왜 끊냐고. 너랑 어떻게 사냐고. 팝콘으로 30만 원 쏠게. 됐지? 아니, 안 살아, 너랑. 그리고 딱 퇴근을 하고 내가 방송 가는 거야. 안 산다고. 연기 씨 뒤에서. 아, 내 뒤에서 끔찍하네요. 연기 씨 방송하는 거 보고 내가 욕을 존나 하는 거야. 아, 욕을 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시비장충 같은 이 벌레 같은 일배충 똥구멍 그냥 참아가라. 이 옌병 때문에 그냥 주는 거야. 이 산세베리아야. 야, 첫날 방송하고 있다고 첫날 욕하는 거야. 아, 너나 해. 어. 앞방에서 해. 아니, 싫어. 고영철 형님, 싫어. 형님. 너랑 싫어? 형님. 살기 싫어? 대기업 다니니까. 대기업 같은 소리 보자 뻔했네, 코영철. 너는 쉽게 교도소 나가. 개인기 하나 할게. 개인기 뭐? 일본어. 일본어 들어갑니다, 샷. 유신. 빠가! 아, 빠가! 웃기는 사이코패스로 좋댄다, 이 뚱심. 아, 7월 방송한다니까? 댄스? 발라드? 세븐벌게 해줄게, 내가. 어, 이거 7월? 어? 세븐벌게 해준다고. 개수냐? 뒤에서 욕하면 진짜 완전 뭐 저 못생긴 얼굴을 너? 어? 너 족의 먹셔리 축하해주라고 와우서의 이성재의 먹셔리 이 엄마 나라파나갈 친일파의 먹셔리 위압 앞방에서 버림받은 놈의 먹셔리 너의 조카 나라고 말한 놈 친일파 너의 나라고 말하는 마베 라고 말하는 국정원 라고 말하는 문건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 라고 말하는 MB 라고 말하는 놈 4대강 진행하자간 놈 라고 말하는 놈 디도스로 중앙선관위 테러한 놈 라고 말하는 놈 김정은의 꼬붕 그만합시다 그만 살아라 너는 형님 형 너 같은 동생 누적 없어? 축하 한번 해주라고 아 축하? 알았어 축하해 지옥가는 거 축하합니다 지옥 고회를 축하합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032-323-549번입니다 아유 저 쿠바 발리고 여보세요? 있는... 여보세요? 족발 왜 배달 안 와요? 여기 짜장면집인데요 예? 짜장면집이라고요? 아니 족발 3달만 시켰는데 아직도 안 와요 지금 왜 30분째 안 왔어요 아니 좀 정신이 있으세요 여기 짜장면집이라니까요 거기 장충 왕족발 아니에요? 여기 장충 짜장면집인데요 그거 번호 지금 031-323-5549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잘못 거셨어요 저희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 잠깐만요 따와이 따와 니 시바 가만 따야 와야 야야 봐봐야 내 시점에 또 누가라야 매일 진주야 나야 말게요 유신님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아 코미녀 오랜만이네요
네, 저기 아. 오늘 전화기라서 네. 오늘 꼭 커피 받고 싶어서 개인기 준비 왔습니다. 네, 아, 저 코미녀님이 꼭 받고 싶어서. 아, 근데 예. 타비제이 뭐 따라하는 건데 괜찮아요? 탈락? 어? 그게 뭐 타비제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죠. 아,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 부베 부베 베베베베 부베 부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집 다 가셨고요. 예. 네. 저번에 제가 그저 유신과 소개팅 하자고 하니까 거부하셨잖아요. 아니요, 거부한 게 아니라 저 마지막에는 네. 얼굴 공개 안 되면은 할 생각 있다고. 근데 다른 분이 먼저 하기로 하셨으니까. 얼굴 공개 안 되면. 네. 얼굴이 남자예요? 어? 여보세요? 코미녀에서 코미남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자, 같이 자 개인기 시작.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분 좋아하셨구나. 어쩐지 마음에 없더라.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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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할 거면 끊습니다.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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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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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에 맞춰 욕설을 들어봐 예병을로 맵도 못하는 놈이 비트를 처먹는 놈이 백업 멀고 지랄하고 자빠는 내 주둥이의 고구리를 차버릴 놈 니 주둥이에서 똥내가 나 니 주둥이에서 시궁창 냄새 니 주둥이는 변기 니 주둥이의 유한낙수 세병 니 주둥이는 사바지 너는 똥먹는 놈과 쌤쌤 비트박스 한다고 박스 좀 쳐내 연병을 넘어 야! 유석 닉네임 유석 코침 유석 유석 유서나 써 이 새끼야 유석 유서나 써 유석 유서나 써 유석 유서나 써 유석 유서나 써 예오 체키람 예오 너는 유서를 써 너는 똥 먹는 놈 너는 젖꼭지에 담배빵 하는 놈 너는 인생이 아무래 너의 인생은 터널 너의 여자친구는 도망갔지 예오 안방은 자물쇠가 있고 너희 가족은 호적을 봤어 예오 너는 혼자 랩한다고 침을 흘리지 알고 보면 너는 침만 흘리는 등신 너는 노숙자도 못해 예오 소주 처먹고 침 흘리고 침 흘리고 소주 처먹고 기저귀를 주둥에 차라 예오 유서 유서나서 유서 유서나서 유서 유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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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유서나서 유서 유서나서 유서나서 예 닭다리나 뜯어 오늘 유신이 칠판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
야우,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 네가 잠에서 깨면 침만 한가득, 그 침을 밥 말아서 처먹고 똥 먹고 오줌 먹고 저국비빔밥 세 그릇을 띄어치고 점심에는 안방을 두드리며 정액 냉면 세 그릇이요. 꺼져.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유서, 코유서의 비트와 박스였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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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쁜 척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요. 서울에 사는 24살입니다. 아, 서울에 사는 24살이에요? 네. 네. 자,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네. 약은 드셨죠? 네. 자,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노래 부를 거예요. 아, 노래 부르실 거예요? 네. 네, 약은 드셨죠? 겁나게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끊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어요? 노래 부를 거예요. 자, 닉네임 코양녀. 정해주셨는데? 아, 아까 닉네임 있었다고요? 뭐였죠? 코음란? 아니에요. 아, 코음란님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코음란 맞는데? 아니에요. 코음란 맞잖아요. 뭐... 애무하는 내 사람 10분 채우는데 59분 결국엔 1분짜리 철모수야 힘좋아서 사랑받기 Yo, check it out! 발기팝의 목소리 아줌마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노래 부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 가셔야 돼요. 너 경찰서 가야 돼. 경찰서 갈 거야? 경찰서?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에이, 새끼야! 코파람. 뭐야, 이놈. 밤에 저기 막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어? 뱀보다 못한 놈. 자, 코파람. 되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네, 여보세요?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방송 도중에 그 사발을 쓴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똥도 먹어요, 아줌마. 어? 사과 던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똥도 먹는다고. 아줌마! 똥도 먹어요. 아줌마 똥도 먹는다고. 정액 비빔밥도 먹어요. 아줌마 사과 던지는 게 무슨. 노가다 사나이님 오랜만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20살 서울이요. 서울에 20살. 어떤 계획이 네.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서울대공원인데요. 예. 지금 고릴라 한 마리가 사라져가지고요. 아, 고릴라 한 마리가 자수하러 왔다고요? 아, 자수하다. 네, 닉네임 코자수 고릴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수 떨지 마,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고릴라라서 전화해 있는데 사람이 받아서 많이 당황하셨죠? 여보세요? 아, 사제TV에 고릴라 있다고 제보도 와가지고요. 아, 본적지가 서울 대공원이십니까? 네, 왜 탈출 경로가 어떻게... 자, 코자수 고릴라. 알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제 멘탈에 타치도 못해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문세예요. 아, 이문세. 닉네임 코문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 어떻게 하나도 안 비슷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적수궁 돌담길에 묻어버리고 싶네요. 이제 후배 바꿔드릴게요. 예. 승철아.
찬반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 불행하네 저희는. 예, 여보세요? 이승철인데요. 네, 죽여버리고 싶어. 예, 옆에 후배 있어요. 바비킴 바꿔드릴게요.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네.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보 대답 없는 멜로. 너도 지금 참답하지? 안녕하세요, 바비킴이에요. 유신 얼굴 터나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주둥이를 유신 얼굴 터나와. 이런 싸가지 놈이 아빠가? 밥그릇으로 대가리를 찍어보려니까 이런 싸가지 신창원의 먹셔리. 네가 신창원을 거론하지 마,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예, 안녕하세요, 바비킴인데 옆에 김건모 선배님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오늘 밤 바라본 장다리 너무 자량해. 안녕하세요, 김건모예요. 옆에 김종서 선배님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네. 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서예요. 옆에 주영필 선배님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Bounce, bounce, 망설여줘. 나 혼자만이 방법일까. 내가 잘못했던 거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하나도 안 비슷하나요? 예? 네. 옆에 양희은 후배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빈 밤지 사우고 불미마다 맺힌. 아, 이거 맞아. 양희은이에요. 아, 이거 장애라니 미친놈. 왜? 아, 이거 하나도 안 비슷하네, 이거. 아, 이거 백년의. 아, 백년의 유산이 아니라 정말 백년의 병신이에요, 정말. 아, 탑이가 말이야. 아, 뭐 백년의 무슨 새끼야. 똥은 또 냄새나, 똥은. 아, 정말, 자, 믿어라. 아유, 뭐야, 이 사람 말이야. 내가. 아,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재밌어. 아, 맹난인데요! 미친 것이에요! 나 더 하실 거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 글쎄,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은, 예, 그런 것은 안 되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녕하십니까. 이놈의 주둥이는 어딜 만져? 반드시 막겠습니다. 한병숙입니다. 무엇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예, 정동영입니다. 예, 저는 확실하게 정동영입니다. 예, 햇빛 정책을 통해서 정동영입니다. 에, 김차문대 경제 병장님이 안 비슷하다고 오시랍니다요. 예.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시키지 마시고요. 시키지 마시고요. 시키지 신대모셔가 아닌 거예요. 시원하게 때려봐. 기분이 야무지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시키지 마시고요. 야무지게 때려봐. 음모예요. 안녕하세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사는 포르 아저씨예요. 거기까지 하세요. 음모예요. 캡처예요. 음모예요. 음모. 그만하세요. 우리 집 변기가 막히면 음모예요. 그만하세요. 큰일 나요. 또 우겨요. 자, 여보세요. 따세. 따회요. 여보세요. 니시 빨라마 샤시. 반샤. 저 아빠가야. 로로 유신. 얼굴 또 나와 있어. 병찬이야, 니 다시 샘샘 따야 봐야. 파야, 다시 눈가라 씨가 얇아 씨 안나마시 호로제야, 나봐야 제야야. 김장 같아 남나봐야 이분시 병신 방장야야. 제셔야 니시 파파파파 나마네야 시비게라야. 개산아 씨발 먼지 병신 따야 보여시야. 대구야야 주둥장 잡아 나야야야 먹야야야야. 니시 파파파파파파 나마네야 비시와야 따야야. 내셔 신신와 똥꾸녕 확실히 말하지 마이다야야. 너 뒤에 끼어 씹히시는 야야. 니 똥꾸녕에 조석기 아싸봐야 뛰어셔야야. 언니 뛰어. 간다.
아노 아야 이 유신 얼굴 토마와데스네 아 유신 똥구멍이 너무 또라이 새끼네 오로 새끼나 막간나 개새끼나 안다리 막간나까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새끼네 오라까나까나 이 새끼 막장 유신 오로 새끼나 나까나 아나까나 얼굴이 웃고시마네 아나까나 아나까나 존슨 사이즈 싸스미끼리네 아나까나까나 봉주? I talk to you. I talk to you. I'm your boss. I'm your boss. I'm your boss. I'm Serrata, macarata, piangin, 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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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a,여기는 평양이다. 주둥이의 기름칠도 하지 않고 온갖 썩은 외국어를 내뱉는 이놈의 주둥이에 불결함을 내릴 것이며 이놈 똥꾸녁의 국정원 불도장으로 똥꾸녁을 지질 것이다. 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영계 돼지 동무의 참뜻을 전할 것이다. 여보세요? Hello? 시더니? Sure, fuck you. 반사오, 요, 백캠, 쌈, 쌈, 요, 다, 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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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청양 땅, 추천 땅, 더블 카우스, 겸, 야, 똥똥, 뉴, 존슨, 미니어처, 요, 유, 올드 보이, 캄캐, 슈퍼 카우스, 메이컴, 여워, 궁뎅이, 사이러스, 가디, 노브 카우, 유, 쇼, 맥캠, I love you! You are the world, you shoot Michael Jackson, Muntau, it's a cowardice again, you Obama, 똥꾸녁, Frank, him as himself, you're a cowardice, 병신, 개소리야, 막아라, my face, 더듬지마, my counsel, 이씨, 곤충 같은 놈아, 러프 counsel, 내 뜨기보다 못하다, 샤마기, 쉐프네, 반사, 여우, counsel, rape him, you are sorry, you're a counsel, give me counsel, Shotgun, you, 오바마, 똥꾸멍이, 쇼, you, 홀, 요, 청양댐, 강성댐,
요 안양댐터 부카우스시오 맥카운 너의 똥꼬시오 맥카우스피크 맥카운 요 페이스 똥꼬르기세 어 뉴코리아 밤 밤밤밤 가격이 맥카우스피크 페이스 요 정수 멸치대가리 맥카운 요 빨리밤 BJ 샘샘 피카츄 워 요 샷건다오 아유 불가네 탁쳐 아유 힘들어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기 루이 암스트롱 있어요. 야, 루이 암스트롱 나와주세요. I see blue, what a wonderful mouse. Dreams are blue,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여기 아델이 나와있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 아델 아시죠? 아, 네. DJ 새끼 어디서 가시네 아, 그 뒤져버려 지금 이럴 줄 알아 눈가로 이씨 개고리 새끼 아침에 같이라고 냄새한다고 새끼야 아, 뒤져 너무너무 더러웠어 내가 이 새끼는 끝이 없는 새끼로서 NLL을 꼬투리 잡는 새누리당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쯤에서 넌 컷을 해줘야 되는데 컷을 해줘야 넌 새누리당 같은 놈이란 말이야. 이런 개새 신용재 닮았어 봄에 내 그 쓸쓸한 달빛 아래 이 새끼를 묻어주세요 나 이 새끼 대가리에 떠살래요 그럼 누가 처먹을까요 유신 얼굴이 터나오네요 저녁이 가도 이 새끼 멈출 수 없어 벼르고 얼굴이 패버렸어요 겨르고 나왔어 겨르고 왔어 겨르고 왔어 어디 꺼져줄래요 그 누구예요? 막가네 가슴 속에 차오르는 이 새끼가 만약 복주할 때면 내가 아냐 유진 얼굴 이 새끼 주둥이 공부리 채워주지 잘할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시멘트야 나는 너의 아 너무나 고만해 마 내 얼굴을 보니까 아 끝이 없네 이거 아주 그냥 끝까지 갈라 그러나 아 제대로 하든가 막 해놓고는 어? 쾌코 애국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안 비슷해 근데 오늘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해야지 너무 지금 어? 어? 안녕하세요 요즘 남자들 내가 이 코정섭이야 우리 종로 오케이로 와 우리 종로 오케이 오픈했어 남자들은 말이야 자, 여자들 여보세요. 밑에 살아야 돼 이정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자 표정부터 생기름으로 자 들어봐 말이야 그 이정섭이 아니라 그냥 홍석천이잖아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섭 그건 박근혜고 박근혜 아닙니다 이정섭입니다 코의 구급을 비슷하지 않을 때 대가리에 참기름 칭양계집 백설식용유 그리고 폐에 메네리를 쓸어서 스프와 같이 부물떡 하면은 이게 사람답게 변신해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대잖아 내가! 추추추추 집으시고요. 추추추추 집으시고요. 그것도 좀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추추추 집으시고요. 추추추 마시고요. 추추추 집으시고요. 양할게요. 시원할게요! 이것도 소울이 있어야 돼요. 한이. 추추추 마시고요. 초우시고 이쪽은 코가 없네요. 뭐라고요? 얼굴이? 얼굴이 뭐가요? 네 얘기? 반사? 아빠가? 그만 좀 해. 아빠가 좀 코에 아 오늘도 오랜만에 코에 구호에 뵙긴데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왜 선물을 안 줘요? 저번에 주지 않았나요? 안 줬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 코모사로 네. 코모사로 갑자기 또 그 코모사인가 뭔가 그 나예요 그게. 근데 그때
뭐 내 정체를 안 밝혀서 그런 거 몰라도 그때 선물을 안 줬어요. 어, 지금도 안 줄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준다 해놓고 왜 뻥치는 거야 방송에서? 아니, 방송한 사람이 인터넷 15년 해가지고 방송을 아니 갑자기 유신 가게로 가는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지금 상품 본인만 아니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만 아니 본인만 못 받아놓고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걸 다 받았다니까 지금? 아니 안 주고 뭐 줬다고 뻥을 치고 앉아있어 이 양반이 말이야 언제요 언제 못 받았어? 1, 2년 차도 아니고 15년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자 코에구원님 지금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아니 본인이 아니, 오랜만에 와놓고는 나한테 안 줬다고 지금 어, 주소랑 다 보내야 되는 건데 어떤 상품 당첨됐는데요? 코모사 그때도 안 줬고 아, 그러니까 뭐 당첨됐냐고! 에스프라따 얘기를 하라고 에스프라 새끼야 귀엽다 안 남아서 지랄 연병 유식 가기로 변질을 시키나 에스프라따 깨라 에스프라 새끼 말하라고 이 새끼야 새끼야 절대 열망한다고 에스프라 새끼야 갔다 그런 식으로 다 찢어버려라 때로써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지둥이 발락발락 내버려라 이 새끼 줄 테니까 라따 닥쳐라따 새끼 지둥이 참기름 발라버리기 전에 에스프라 그렇게 새끼라 새끼라 그렇게 새끼 이 눈에 똥기름 바를 거야. 지르가 자빠지 내게 안방에 묻어버라니까 이렇게 스키라 또 그렇게 스키 눈 하클 콧구멍도 커가지고 내가 네, 그만하시고요. 너나 그만해라 이 새끼야. 아니 내가 MVP를 한. 알겠어 여기 따지 마시고요. 이메일 네. 주세요. 아니 하, 나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아갔어. 근데 못 받아가놓고는 나한테 할 수 주소랑 이런 거 다 보내가지고 다 받아갔거든 상금도. 근데 상품이 뭐예요? 그 상품도 기억도 못해요. 네, 뭔데요? 상품. 상품이요? 네. 꺼져.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 시즌, 새로운 시즌 다 받아갔어요. 칼같이. 커피랑 다 받아가서, 그 뭐야, 부인 있는 분들 다 받아갖고. 아, 지가 못 받아가놓고는 임병을 것들이 아주 지랄 연병 댄스 바라 들어오고 자빠져.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신님, 안녕하세요? 꼭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나는 유신님 팬클럽 회장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하세요. 하세요. 나는 대상도가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새누리당 누이들, 새누리당 신복들 정말 싫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묻으려고 NLL 물타기 한 거 실패다. 이 대상도 놈들아. 왜 지역색을 표시하고 오세요? 자 회장님이라는 거 확인 안 됐고요. 예, 경상도든 전라도든 몰아서 하기야 뭐 좀 그 경상도의 유권자들이 달라지면 새누리당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 찍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 버릇을 고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전라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예,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경상도는 표시를 안 해요. 전라도도 지금 변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나 상관없이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못했을 때는 좀 확실하게 채찍도 좀 들고 해야지. 새누리당 보세요. 지금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는데 그것까지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인정하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은 NLL이고 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 개입이고 그렇게 해야지 못하게 하지 마. 여보세요? 네 용인 29 코보도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뭐라고요? SJBS 스튜디오 코보도입니다. 유기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내용이 가히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뭐 BJ 응고 딱풀 사건 대서 특필 됐는데 직접 작성하셨죠? 여기서 실습하지 마세요. 직접 작성하셨잖아요. 여기서 왜 실습을 하세요 지금? 이 기사를 본 사람들 눈이 썩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 이유가 첫 번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봐도 실명할 만하거든요. 자 코보도님 그 딱풀 보면서 즐겼다는데. 아 근데 이 의혹이 첫 번째가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노모로 직접 본 기자가 시력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안경을 바꿨다. 자 본인 네, 기자가 자 본인이 그 딱풀 보면서 야릇한 느낌을 느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유 기자 그런 몸매와 그런 엉덩이가 취향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륙에서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벤트 상품이 이제 정비, 정액 비빔밥, 뭐 후똥, 후레시똥, 오줌 쉐이크, 또 여름을 맞이해서 개발 중인 신메뉴가 정액 빙수, 핫빙수에 들어가는 달달한 우유 맛의 연유 대신에 갓 사정한 따끈한 정액을 넣고 시원한 얼음과 함께 비벼먹는 메뉴가 그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메뉴를 일반 사람들이 머리에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혹 유신님이 아이디어 뱅크이신데 유신님이 직접 메뉴를 개발해서 준 것이 아니냐, 레시피를. 네. 두 번째 의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네요. 아, 예. 아, 저는 완전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안 재밌어요. 아. 네, 이렇게 가시다가 욕먹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해보세요. 네. 이 목소리로만은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소리 좋다고 해서 방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냉정하게 평가해 줄 때 평가해서 안 웃길 때는 안 웃긴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웃겨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웃겨서. 네, 여보세요. 님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꺼져. 여보세요, 코미녀님이. 네, 꺼지시네요, 진짜로.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 나를 200원을 샀다. 난 그렇게 팔려간 것이다. 난 팔려가자마자 집으로 끌려가서 옷을 전부 벗어야지. 코미녀님! 그만 벗어요! 무슨 누에고치야? 아우 나 미치겠네. 뭘 끌려가서 옷을 벗어야 됐다야. 아우 나 미치겠네. 여성분들이 더 한다니까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어? 여성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아유 뭐야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 상상 깨져요. 이게 뭐야. 어? 상상.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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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누나. 예, 이현우인데요. 네, 조금 비슷한가요? 그레이스는 왜 몰았어요? 여보세요? 예. 네. 하나도 안 비슷했어요. 저 사실은 고영욱이에요. 그렇네요. 전자팔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아! 구석! 수갑이나 추아 이 새끼 아주.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24살 인천. 네, 말 짧게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 짧게 하지 마시라고요. 죽여버리기 전에. 니 몇 살인데? 나? 어.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이지 모르지. 면상이 안 보이는데. 아, 그럼 라디오로 듣고 계세요? 뭐라고? 라디오로 듣고 계시냐고요. 라디오도 듣고 있고 바로 옆에서 전화도 하고 있고. 꼴로 테러리스트! 이제 잘 들리죠? 네, 잘 들리네. 지옥이나 가버려. 알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자체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방송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자, 2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참여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홍대 갑니다. 네, 거리의 쇼. 네가 있는 거리의 쇼. 유신을 만나고 이벤트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유신 쇼 야외 방송 거리의 쇼 이번 주 금요일 날 홍대 가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 오셔도 되고요.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유신의 야구쇼
문학구장에 갑니다. 아, 저번에 목동구장에 갔고요. 기아 대 SK의 경기를 또 중계를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탁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게 중계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대오! 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22살이요. 서울에 22살,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처음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 처음 전화예요? 예. 뭘 처음이야? 아까 이천에 24살하고 전화번호 똑같은데? 아, 옆사람이에요. 아, 친구예요? 애인이에요? 애인은 아니고요. 예? 애인은 아니에요. 애인은 아니고 원나잇이고요. 그런가요? 그래요. 남자 삐! 여보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옆에. 예. 옆에 흥분하지 말라고 하세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예. 예. 그래서 닉네임, 코나잇. 코나잇. 예, 코나잇. 옆에 있는 사람은 코나잇 커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코나잇으로 하겠습니다. 코나잇! 비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거나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커플 마음에 들어요? 못생겼어요. 아, 못생겼어요? 너는요? 저도 못생겼어요. 아, 둘 다 못생겼으니까 천생연분이네요. 거꾸로 듣고 있었어요. 아, 한 명만 한 명만 잘생겼으면 문제인데, 둘 다 못생겼으니까 천생연분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님,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여보세요? 그 노래 비정 있잖아요. 비정이요? 네. 예, 비정 들어갑니다. 슛! 제가 다시 준비가 안 돼갖고 제가. 네. 잠시만요. 예. 들어가세요, 빨리. 예, 그거 하이라이트 부분만 할게요. 예, 예. 어차피 들을 시간도 없어요. 하이라이트만 하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가끔씩 생각하는 말들아 내게 묻지 않았으면 짧지만 잘 들으셨나요? 더럽고 칠래요. 네. 많이 더러우시네요. 예, 답가를 불러드릴게요. 네. Yo, hey boy! One boy, two boy, couple. One night, call night, couple. 거기는 시선 나 couple. 오늘 밤 꽃향기에 뒤에 Oh my god, call night. 주둥이는 열지마 똥내나 주둥이에서 암내나 주둥이에서 시궁창의 냄새가 더 이상의 입은 열지 말고 입은 쓰지 말고 이제 조순에 검수를 시작해 컴나잇. 여보세요? 상당히 랩을 잘하시네요. 랩을 잘하죠? 네. 싱싱 랩으로 싸버리고 싶네요. 랩을 잘하니까. 옆에 또 바꿔달래요? 네, 옆에도 노래 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예, 남친 바꿔주세요. 좀 예의있게 행동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바꿔드릴까요? 예, 바꿔주시라고요. 예. 안녕, 디지몬. 꺼져. 자, 032-323-5549번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꺼져를. 네. 너에게 가서 누구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님 며칠 만입니다. 바쁘셨나 봐요. 고양이님 없으니까 유튜브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2시간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초딩 말하세요, 초딩. 방학 때가 20살입니다. 예? 부천에 20살이요. 부천에 20살이요? 진짜예요? 네. 초딩 목소리인데? 아니에요. 저 노래 한 곡만 할게요. 너 초딩이 맞는데 지금? 노래 좀 시켜주세요. 자, 닉네임 부천 초딩. 자, 여보세요. 노래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네. 어떤 노래요? 비호감 노래요. 아, 비호감 노래 들어갑니다. 슛!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 있대 두비두밤 어떻게 두 명이나 두비두밤 두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둠바 둠바 둠비두밤 바로 나야. 둠바 둠바 둠비두밤 불쌍하지. 둠바 둠바 둠비두밤 그담 여신. 바 둠바 둠비두밤 바라바밤. 자, 닉네임 둠바 초딩으로 하겠습니다. 둠바. 오늘도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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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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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새벽 1시 45분인데 안 찾아자네. 엄마 감시 피해서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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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오늘 둠바 초딩까지 등장을 하네요. 오랜만에 초딩이. 옛날에 뭐 이불 초딩, 노바디 초딩, 뭐 반말 초딩, 참 많은 초딩이 있었는데 새롭게 또 둠바 초딩이 등장을 하네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추천가. 네, 여보세요. 다긴 여보세요. 네, 여왕인데요. 예? 예? 네, 병신 여보세요. 병신 받으세요? 네? 여보 아니라면서 병신 받으세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니요. 잘못 태어났어요? 꺼져. 삼겹살 유통기한 같은 놈. 아이고야, 나이지리아가 쿠바를 3대 0으로 우리나라는 2대 1로 이겼는데 큰일 났네. 우리 저 어떡하나. 우리나라는 쿠바에게 선제골 맞고 2대 1로 겨우 이겼는데 나이지리아는 쿠바를 3대 0인데 이거 우리 가능성이 희박한데. 네, 여보세요. 저 천일 20살입니다. 아, 둠바 초딩이에요? 네, 한 개만 다른 거 또 하고 싶어.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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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 네. 네, 말씀하세요. 다른 거 또 불러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목은 해바라기예요. 네, 근데 저기 본인 그 주제곡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거요? 잠깐만, 이거 틀고요. 네. 자, 잠깐 음악이 왜 안 나와? 지금 중방 하나 되는데? 외로운 말아 처음 그 바둥바둥바. 이거 나, 자 이거는 좀 발라드 버전인데 잠깐. 원래 이 버전이 아닌데 잠깐만요. 둠바 차오링 가갔다. 둠바 차오링 가갔다. 구천 산다 쪽팔린 나라 붙다. 텅빈 가슴엔 알아. 이거 아닌데? 어때요? 둠바 둠바. 네, 여보세요? 네, 노래 이제 하셔도 돼요. 쉿. 네,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아, 해바라기요. 네, 시작할게요. 네. 우변이 마려워. 에스브라타 카르 쳐진 새끼 앉아가 마 하나 세라. 아, 둠바 둠바 둠바. 나의 초딩. 알겠습니다. 아우, 둠바 둠바가 자 03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평택에 31요. 평택에 31요. 네. 여자친구 있나요? 네. 네, 헤어지세요. 아빠가? 반사? 엄마가? 그만해, 이 당숙모 뒷다리 같은 놈. 나 어떤 개인기 준비했나요? 개인기보다는요. 네. 아빠가? 정신 줄을 안 나, 이게. 엄마가? 010-4156. 이런. 자, 닉네임, 코가야로. 알겠습니다. 코가야로! 코가야로로.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참여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정
인정할게요. 다시 부를게요. 진짜로. 아, 코둠바 수학 가까이 되세요. 네. 네. 코둠바 수학 가까이 되시고요. 자, 네. 들어갑니다. 슛. 뭘 아우 여보세요. 뭘 하지도 않고 웃어요. 정신 줄 났네. 초등이 큰일 났네 이거. 미쳤어. 또 어떻게? 진짜.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라스트 신정됐어요. 예, 다 들어갑니다. 슛. 우변이 마려워 연소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뭐야. 사이코패스. 네, 정말 영원한 사이코패스를 보여주나요? 아니 뭐 해놓고 웃어야지 지 혼자 미치겠네. 아 정신줄을 좀 잡아요. 두 마리가 계신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계신 것 같은데. 네 여보세요. 안녕 디지몬. 너도 뭐야? 아이 왜 그래? 안녕 디지몬. 지정을 하니까 이거 또 뭔 소리야 이 010-9119. 야 너 이 시키는 거기까지만 해줘. 미안해 코나이 커플. 어 어디 갔지?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 뜨는데 이게 정신 못 차리네 이게. 아 그쪽에서 전화번호 뜨는 거야? 시존 발신자 표시 같은 놈이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안녕 리뷰원. 안녕 병신. 아이 재밌어. 아이 병신인가 좋아? 아 너무 좋아. 행동하는 병신. 행동하는 병신. 이것이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병신, 남북 공동 병신, 한미 평화 병신. 병신이야 보네요. 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032323-5549번. 아, 서로 저 게이 커플인데 못생겼다잖아요. 오죽 속상했으면. 에이 오늘 만났는데 이거 응? 이거 만났는데 이게 폭탄이니 이거 큰일 날게 좀 상심이 좀 크겠죠.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두 통화 남았는데요.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홍대 놀이터에서 거리의 쇼 있습니다. 구경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만난 거 뭐 이런 거 뭐 선물 같은 거 절대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평택에 서른하나요. 평택에 서른하면 아까 전화했던 분인데. 네? 코가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왜 또 전화했어요 코가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요. 하지 마세요. 예. 네 가세요. 아니 여보세요. 예. 이 코가 야우 아베 총리 똥꼬막. 알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같은 놈이죠. 자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32-323-5549번. 자 전화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게요. 시간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유신쇼 전화개그 7월 개편으로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만 방송이 됩니다. 아쉽더라도 참고하시고요. 네, 편성표가 변경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편성표 t.사다tv.com, t.사다tv.com 가시면 알 수 있고 특집 방송 그 상단에도 뜨니까. 자, 월요일은 전화개그 화수 유신독설, 목요일 오크가요제, 금요일 거리의 쇼 야외 방송, 토요일 먹쇼 초대석, 일요일은 유신까기가 방송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네, 안양에 30살이요. 안양의 30살.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네. 네. 어떤 개인기 준비하셨나요? 개인기보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 뭐 계획은 없고요. 경비병 구입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세요 뭐 그랬잖아요. 네. 여자친구한테 까였고요. 네. 그래서도 무적 가봐라 그러고. 네, 유진쇼 전화계 그 레전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계그는 월요일 월요병을 시원하게 3타수 4안타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런 없지만 재밌는 웃음의 안타가 끊이질 않는 사다TV 유진쇼 전화계그 레전드 매주 월요일인데 오늘의 MVP! 자, 누가 제일 웃겼나요? 오늘의 MVP는 누굴까요? 자, 후보자입니다. 코미니언 코유석 비트박스 하는 분이요. 코외국어 눈바 처딩. 자, 오늘의 MVP는 눈바 처딩 축하드립니다. 제일 싼 모바일 상품권 드릴게요. 자, 축하드리고요. 코외국어는 오늘 좀 아쉬웠어요. 유신을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감점. 자, 여보세요? 네. 네. 저 이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 사다TV 유신쇼는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핑치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띵, 유신의 피로회복 자양강장 원비리, 유신의 피부는 티스킨, 그리고 기억 안 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very much.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도 매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봬요!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서울우유, 농심이 생각합니다. 아우, 이 노래가 끌리네. 당신은 영원한 사이코패스야!